피자 룰루렐레 내 이름은 피자 치킨 룰루렐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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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자 좀 눌러라 추천절차 내 이름은 내 동생 안 된다고. 내일 제사 지내러 가야 되는데 절에. 9월 9일에 제사 지내러 가야 되는데. 오오오 피자. 이거는 뭔데? 이거는. 이거 무슨 피자인데 이름이? 어? 이름 나가서 담배 한 대 피자 이게? 치라를 하 5만 원. 어? 5만 1000원. 지금 뭘 비싸노? 맛은 살아있네. 다 식었지? 좀 식었네. 피자하고요, 사이드 메뉴하고 시켰어요, 형님들. 예. 이거는 뭔데 저거는? 이건 닭. 자 아니꺼 형님께서 100개. 자 감사합니다. 자 아니꺼 형님 통금회까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형님. 아니꺼 형님께서 또 200개 감사합니다. 어허. 자 아니꺼 형님 감사합니다. 많은데 이렇게 하는 거지. 응? 아 진짜. 아, 왜 이렇게 복잡하냐? 우리 형님들한테 감사히 먹겠습니다. 인사하고 드세요, 어머니. 감사히 먹겠습니다. 아, 계산 엄마가 했지? 뭐야? 엄마 감사히 먹겠습니다. 니한테 벌 계산해서 받을 거다. 아니, 장난을 엄마가 뭐 소름처럼 이야기했잖아. 좀 짠돌이지, 좀 그만해라, 좀. 짠돌이? 니가 내한테 그런 말할 자격 있나, 씨발로마. 엄마가 산 다음에 피자! 계산서 청구한다. 아, 무슨 계산서 청구냐? 그동안 내가 산 것도 있는데. 그래, 바가지 이래 엄청 씨앗쳐 먹나? 5만 1000원이나. 엄마가 산다 했잖아. 이거 먹기 전에 결포스 하나 먹고 먹어라. 결포스. 왜? 결포스, 이거 먼저 속쓰리니까 결포스 하나 쭉 짜먹고. 왜? 이게 무슨 결포스고? 결포스 아이가? 아 드레싱이네 미안. 아 결포스인 줄 알았지. 엄마가 하도 내 두드려 패니까 사람들이 아들 만나 이러잖아.
아들 아닙니다. 주소 와서 키웁니다. 야. 자, 우리 아니, 자, 우리 아니꺼님 95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갈이 감식이라. 응? 너무 기갈이 감식이라 너무 배가 고파다 뭔가 한 개 먹으니까 뭐 배가 불뚝일라네. 한 개 먹는데 배부르다고? 이 피자는 좀 맛있네. 몸값 하고 막 5만 천 원이나. 스파게티 너무 봐. 스파게티 너무 봐. 어? 여자친구 생겼어. 뭐? 여자친구. 아이고 씨발. 여자친구 생긴 뭐하노? 또 얼마나 한 몇 달 가다 또 온 적 없을 낀데. 니는 3개월짜리 3개월짜리. 무슨 3개월짜리야? 그래서 생일은 참 많이도 세기. 무슨 3개월짜리야? 다 1년 넘게, 1년 넘게 만날 수 있는데. 그 콜라 좀 주라. 근데 그 여자가 내, 내 좋대. 오늘 니 다 좋다 해갖고 니 만났다며. 응? 다른 여자들도 다 니 좋다 해갖고 만났다며. 근데 왜 가는데? 잠깐만, 갔다 왔다. 그 사람한테 갔다. 오빠 어머니하고 많이 맛있게 많이 드시고 다음에 어머니 모시고 같이 밥 먹어요. 오빠 저는 지금 햄버거 먹고 있어요. 정신 차리세요. 아 진짜야. 진짜야. 보여줄까 얼굴? 햄버거 먹고 있대. 응? 햄버거 먹고 있대. 엄마 봐봐 며느리 감을 어떤가? 어? 안 봐도 다 네 스타일 안다. 아니 햄버거 먹고 있는 내 여자친구야. 어때? 어? 어때? 나하고 동급이네. 아니 어떠냐고. 며느리로서 어떠냐고. 며느리 딱 좋네. 딱 좋아? 나는 도망을 안 가겠다. 도망을 안 가겠다고? 네가 차기 전에는 안 가겠다고. 내가 차기 전까지는 안 가겠다고. 니가 차도 안 가겠다. 엄마 콜라도 먹어. 당이 있으니까 조금만 먹어. 조금만 먹으라고. 아 빨대. 아 못 쓴다 이거. 아 진짜 씨. 그렇게 깨끗한 척 하기는 싫었네. 깨끗한데 억지로 먹구만. 아무래도 깨끗해서 내 아무래도. 자 우리 이꺼라님께서도 100개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감사합니다 형님. 감사합니다 형님들. 추천절차 좀 눌러주세요. 추천절차. 추천절차 막 이런 세트로 시키지 마라. 왜? 이것도 배에 못 담겠는데. 배불러서 못 담겠는데. 나도 먹기 싫다. 근데 뭐 때문에 돈 비싼 세트를 시키노? 형님들이 뭐 보고 싶어 하니까. 아 됐다. 아 됐다. 아 뭐 친한 척 하지 마라. 아 이제 이거 못 쓰는 거야 엄마. 싫어할 뻔하고. 엄마 들어.
엄마. 엄마. 왜? 아들이 깡패할 때가 났나, 방송할 때가 났나? 깡패할 때도 뭐, 그래, 아주 나쁘지는 않았다. 근데 방송하니까 더 낫다. 더 나아? 내가 안 부끄럽나? 뭐가 부끄러워? 엄마, 엄마. 씨발, 내 뭐 자랑하지 말아매, 개새끼야. 아니. 엄마, 나가면 아들님이 방송한다, 뭐, 이야기 안 하나? 안 하니, 물어보지, 니한테. 물어봐. 난 원래 거짓말을 못하니. 언니, 요새 언니 아들 뭐해? 이러면 내가 뭐라 하고, 개새끼야. 니 카페 한다, 방송한다. 조선소 갔다, 이거, 조선소. 어디야? 조선소. 울산에. 어, 조선소 갔다, 캐나. 거짓말 아이가? 어? 거짓말이잖아. 조선소 갔다 해라. 저 언니는 뭐 사람이 신뢰가 없다 이란다 내고 그래. 그 들통나무. 차라리 조선소 갔다 이래 안 하고. 어, 징역 갔다 해라. 징역 갔다 해라. 아니, 박스 죽는다 할게. 아니, 징역 갔다 해라, 징역. 지랄다가 이 주소말이야. 징역 갔다 해라, 그냥. 아, 살짝 가갖고 빠져 죽고 댕기대 이랄게. 아, 대가리 야구방망이 잘못 쳐맞아가지고 아가 돌아가갖고 빠져 죽고 다닌다고. 그러면서 어머님이 이러면서 싸준 도시락 이지랄하면서 막 묵는다고 밥 먹고 이란다 할게. 오라이드가 시름치도 올라가 있네. 우리 건강을 위해 시금치 꼴값을 떨고 잡아서 내가 이거 씨. 그래가 뭐 별맛 있나? 그 시금치 향이 좀 나오마. 질리네. 시금치 향 좀 나오마. 나 수영하려고. 학원비 30 얼마 끊어가 갔나? 맞아. 네 카드 가지고 내 카드 가지고 네 30 얼마 끊었잖아. 응. 갔나? 어. 학원에 갔나? 갔나? 안 갔다 아이가 이때까지. 니는 그래 학원. 아, 그 세금 그거 내 딱지 끊기고 내 딱지 끊기고 그 세금 좀. 그런 돈 내가 얼마? 학원에 갖다 주는 돈 그런 나라에. 세금 모는 돈 니만큼 딱지 많이 끊기는 놈 나 보다 처음 봤다. 그런 거 좀 이야기하지 마. 나 고민이다 나도. 운전을 뭐 어째 하길래 씨발 마마 너다지 뭐 가태료 날라오고 가태료 날라오고. 진짜 나라에서 우리는 상을 줘야 돼. 쳐들어오나 천천히 물아. 뭐? 뭣이 쳐들어오나 천천히 물아. 근데 이거 이 방송이 이 경산도 여기만 보나 서울에도 보나? 이거 우리 동네만 본다. 우리 동네. 아이고 그럼 우리 어 이거 저 강민 슈퍼 사장님 들어오셨네. 안녕하세요. 예예. 예. 안녕하세요. 요 옆에 슈퍼 아저씨. 어 진짜. 어 저 아우 슈퍼 아저씨. 반갑습니다. 아 예예 예, 안녕하세요. 아이고 경비 아저씨 안녕하세요. 경비 아저씨도 보네. 어 우리 요 어디 몇 동요? 아 백이동 경비. 백이동 경비 아저씨도 방송 보고 있네 지금. 우리 동네 텔레비처럼 텔레비에서 나온다. 영감들이 세련됐네. 이런 것도 할 줄 알고. 어디가노? 이거 또 먹어. 에 엄마 어디 가는데? 물 먹으러 간다. 목이 메서. 콜라 여기 있네. 응 됐다. 물아 콜라 여기 있다 일단. 있다. 앉아. 왜? 자, 앉아. 형님 아까 공무원 합격자입니다.
행님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 감정적 배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 아니꺼님께서 항상 최선을 다해 방송해 주세요. 이 친구가 공무원 시험을 치는데 쳤는데 내가 방송을 하도 너무 열심히 하니까 항상 그런 모습을 참 좋게 봤다 보고 그 합격해 가지고 이제 다음 주에 그 뭐야 그 공무원 그 합격 그 교육받으러 간다고. 아유 세상에. 그리고 그 집안에 팬가, 경사로서 그 팬값도 하고 아유 우리 아니꺼님 감사합니다. 내가 한번 해줄게. 너무 고마웠어. 엄마가 얼마나 고마워하겠네. 그러니까 나도 공무원 시험 칠까? 네 대가리에 뭐 씨발 들어있는 게 있어. 시험에 붙지 떨어질까 하지마. 면허 시험 붙었다 아이가. 면허 시험하고 공무원 시험하고 같나 이 새끼야. 제발 붙었나. 제발 붙어오면 지방에 팔아갖고 줄게. 의사 되고 싶어. 어? 아이고 참 잠시. 의사 시험 볼게 그러면. 여 개가 있으면 개가 웃습니다. 의사 시험 볼게 의사. 아이고 됐다. 아이고 지단병 하고 잡아졌네. 장의사. 어? 장의사. 장의사도 니는 안 돼. 왜? 대가리가 너무 커서. 아니 대가리 큰 거하고 작은 거 사고 뭐 산다 이거. 대가리가 커도 꽉 차야 되는데 니는 개가리가 막 크기만 커지 아래가 텅 빚는데 뭐 니가 장의사를 씨발씨 그 의사 치라 장의사 공무원 웃기고 있네. 앉아라. 옛날에 공부 잘할 때 개수기가 좀 하든가 하지. 앉아라. 아이고 카페 하러 간다고 씨발 지가 내가 엄마 왜 며느리 어떤 며느리가 돌아왔으면 좋겠노? 아 나 네 눈깔이 수준을 딱 보니까 내 성에 차는 며느리는 못 데리고 올 것 같으니까. 아니 그동안 내가 만나왔던 여자들이 이 방송 볼 수도 있다 말 좀 삼가해라. 아 뭐 방송 볼 수 있어도 뭐 씨발 뭐 마음에 안 드는 건 안 든다 하지. 그러면 씨발 뭐 마음에 없는 그 거짓말 할까? 안 든다. 아 그럼 어떤 일한테 고맙는데. 이때까지 만난 아들 내 며느리감이라고 내 생각해봐. 한년도 없다. 그럼 좀 내한테 필리핀 가하고 장난 안 하나? 장난하나? 차라리 필리핀 아들이 왜? 가지. 왜? 필리핀이라 중국이나 저 장난하나? 뭐 장난하나 네 주제에. 그것도 오감치. 아 막 짜증나네 진짜. 니는 그런 아들이나 와갖고 네 몸종처럼 살지. 이렇게 지저분하게 이래놓고 손 하나 깠다가 여자 보고 다 치우락 하고 요새는 그래야 뭐 니는 대만 이용감이야. 니 같은 거는 구제불능이다 이래가지고 여자가 3일만 딱 겪어보면 아이 개새끼하고 못 살겠네 이러고 간다니까. 이 똥꿍디 따라다니면서 치아져. 피곤해. 형님들 추천자 좀 눌러주세요. 추천자 좀 눌러주세요. 안 눌렀네. 눌러. 추천자 좀 눌러주십시오. 다리 태갖고 살짝 빼려고. 아이고 참 아이고 이 따위로 처먹는데 무슨 따 니가 살이 쫙 빠지노. 아이고 막 이래 살다 뒤져라. 나 짝 더 불어 터져가. 막 조손파만 더 크다는 애가 아, 운동화 끄다 체육관 보고 왔다. 아 뭐 보면 뭐하러 30 얼마 주고 끊어갖고 니 몇 번 갔노 그런 헛소리를 버리지 말란 말이야. 하여튼 뭐 씨발 뭐 하면 꾸준히 하는 게 뭐 그런 주제에 무슨 뭘 해? 공무원을 해? 다이어트를 하고 앉았네. 다이어트. 니는 다이어트도 못 한다. 맨날 뺐다 아이가 30몇 킬로. 아 그거 어쩌다가 신의 한 수였겠다.
지금 몰란다 니가. 그 어쩌다가 막 그래 하면 했겠지. 어디 가는데? 나를 부르지 아. 마라. 나 니만. 여 지금 녹화 중이다. 니만 보면 열받거든. 아니 녹화 중이라고. 어, 말 같은 소리를 해 옆에 있지. 어 주제도 모르고. 아니 녹화 중이니까 제발 문 좀 닫아라 좀. 주제도 모르고 무슨 아니, 녹화. 내 말소리 막. 아니 좀 문 좀 닫아봐. 이거라고 나갈 때 이거 끄고 나가. 소리 막막 들리니까는 내가 헷갈려 바깥에 사람 왔는 줄 알고 문 열어줄라 몇 번 나갈 뻔했어. 녹방. 여 컴퓨터에 여 사람 내 나갈 때 녹방 틀어놓고 나가는 건데. 그러니까 왜 틀어놔? 내가 바깥에서 뭐 사람 소리가 나가고 깜짝 놀래가 바깥에 몇 번 나갔다고. 그래 알고 보 이어서 나대 끄고 나가라고 끄고. 먹방 틀어놓고 나가야 된다. 뭐 때문에? 사람들 들어와서 보지. 그래 전화하면 전화 15분 안 받고. 그래 니가 뭐 씨발 새끼라 할 수 있나? 전화 그래갖고 뭐 말소리 난다고 전화하려니 전화 거니까 전화를 받나. 엄마가 밤에 어쩌다 전화는 어, 세상 없어도 한번 몇 번 울리면 그 재가닥 받아야 돼. 나이를 무감해서 쓰러져가지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전화를 하면 안 받는다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내가 옆에서 간다 이거. 어? 아이고 만 나가 있어도 옆에 백날 살다가도 씨발 재수가 없으려면 니 없을 때 내가 쓰러질 수도 있거든. 아니 그러니까 엄마가 쓰러질까봐 내가 옆에서 사는 거잖아. 아이고 됐어. 그러니까 내가 나가라 하지 마라. 나가. 차라리 19를 갖다 저장해놔 놓고 누르는 게 낫지. 니번 니한테 전화 안 받는다 전화. 싸가지 없는 새끼. 그럼 뭐 친하겠노 내하고. 절대 못 친하지. 그 친한 척하고 니 옆에 앉혀놓고 일하지 마. 난 나갈 거야. 저 방에 700명 있으니까 어? 이 대한민국 아들내미들한테 한마디 해라. 아유 남아들은 다 사랑스럽더라. 내가 뭐 온 시내 뭐 몇 명 안 만나봐도. 그러니까 이 방에 나는 너희들을 사랑해. 저 아들 딸한테 한 마디씩 다 해주라. 만약 이런 게 그 안에 있다면 나는 진짜다. 이 방에 대한민국 아들 딸들한테 한 마디씩 하라고. 그러니까 사랑한다고 말했잖아 금방. 얼굴도 뭔데 무슨 사랑하노? 아 뭐 아들들은 다 누구 집 아들들 니 같을까봐. 난 니보다 다 낫다고 생각하고 사랑한다고 얘기했다. 진짜 계모가 맞는 것 같다. 그래 니는 주소 왔다니까. 계모가 아니고 내가 니를 주소 왔어. 그러니까 뭐 DNA 검사해가 너것만 찾아간다고 개지랄 때리지 마라. 일로 온나! 엄마! 엄마! 아, 이거 좀 취하자, 이거! 어? 피자 좀 취하도! 좀 취하도. 이런 거나 취해달라 하고 맨날, 어? 어? 좀 싹 좀 치워둬요, 병하고. 됐다, 마. 엄마! 자 추천자 좀 누르자 얘들아. 700명 있는데 추천자 지금 이게 뭡니까 형님들. 아 진짜 너무하네. 어? 진짜 너무하신다. 우리 형님들 추천자 좀 눌러주십시오. 방송 보신 형님들 추천자 좀 눌러주십시오 형님들. 진짜 엉망진창이네. 먹방 한번 하고 어? 왔는데 이 뭐고? 어? 자 우리 아니꺼 100개 200개 300개 우리 아니꺼님께서 예, 우리 아니꺼 동생. 우리 아니꺼 동생 300개 고맙고요. 변호사, 그, 뭐야. 예, 공무원 된다고 하는데. 예?
예, 공무원 된다는데 참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리고 제 방송 보면서 제가 방송 열심히 하는 거 보면서 아, 참 어, 나도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이런 마 이래 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방송을 봤다 하더라고. 예. 하여튼 너무 잘 돼가지고 예, 부모님 참 좋아하실 것 같아요. 축하드리고 예, 진짜 집에 진짜 경사네 하더만 예, 사회에 필요한 일꾼이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추천자 좀 누르자 얘들아. 자 우리 방송 보신 형님들 추천자 좀 누르자. 자 방에 몇 명 있냐. 아유 이 새끼들이 응? 아 500명 있냐? 어머니 방송하면 철구 이길 듯. 그건 아니고 자 방송 보신 형님들 추천자 좀 눌러주십시오. 추천 질차 우리 추천자 눌러주신 형님들 큐브 이벤트가 나갑니다 형님들. 예. 자 큐브 나가니까 우리